안녕하세요. 저는 해피해피 케이크의 김민정입니다. 오늘 준비한 메뉴는 코문투 80% 초콜릿을 활용하는 조금은 특별한 밀푀유 레시피입니다. 잘 결정화된 초콜릿이 만들어내는 광택과 식감은 어떤 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은 천기 초콜릿 잎사귀로 하겠습니다. 코문트 80%, 아몬드, 버터, 그리고 비정제 설탕 등을 사용합니다. 정제 설탕 대신에 비정제 설탕을 사용하고 천연 재료가 가지고 있는 산미와 단맛을 활용해서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. 또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견과류 등을 활용하는 레시피를 추가했습니다. 디저트 시장에서 친환경적인 재료와 제조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.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연구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. 제 작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디저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이 새로운 디저트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.